자, 인터파크. 요즘에 이제 공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굉장히 공연에 목말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많이 못 보고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는데 이제 예매 티켓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제 오미크론 나오면서 기대감이 쫙 올라가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다시 공연 못 하는 거 아니면서 빠졌죠. 하지만 그 기대감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근데 아 8,400원이면 너무 높게 사셨어요. 조금 아 8,700원이면 너무 높게 사셨다. 8,700원 30%신데 제가 볼 때는 7,000원에서 한번 끊어치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7,000원 목표가를 좀 제시 드리겠고요. 손절라인 4,000원 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뭐 5,400원 혹은 지금 자리 한 5,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, 7,000원에서는 매도 구간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